안녕하세요. 단학TV 운영자입니다. 반전 호흡 그 시작과 끝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태식의 시작과 관리, 그리고 태식이 시작되었을 때 단전 호흡법, 단전 밸런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태식의 특징으로 자동 호흡과 신법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원리, 또 수인에 대한 의미, 그리고 태식에서의 지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와 태식 호흡에서의 특이점인 단전 인식 과정, 그리고 탁기 배출 시스템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에너지의 이동은 원의 회전 운동에 의한 수평적, 수직적인 회전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숨이나 기 또는 빛이 어떻게 우리 몸으로 들어오나 이 원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 원운동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원운동의 주체가 되는 것은 바로 단전이 되게 되는데요. 이 단전의 운동에 의해서 숨이나 기, 빛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지구의 회전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수평적인 회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회전이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두 가지의 회전이 있습니다. 또 수직적으로 회전하는 경우와 지금처럼 보시는 것처럼 수평적으로 회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수평적으로 회전할 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에 주단전에서는 숨이나 기,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부단전이 있는데, 부단전이나 아니면 이제, 또는 저희가 단전호흡을 5단전이면 5단전 이런 식으로 수련을 할때그 수련이 되는 단전들은 부단전이 됩니다. 또 나중에 수련 단계가 진행되었을 때두 개의 단전이 동시에 작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도 주단전과 부단전이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부단전인 경우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 숨이나 기, 빛이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수직으로 세워진 원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직이냐 수평이냐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처럼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경우에 주단전에서 빛이나 숨, 기가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부단전에서는 숨이나 기, 빛이 들어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원이 회전하면서 단전 간에 서로의 에너지 또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기라든가 숨을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수직적인 회전과 수평적인 회전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7개의 단전 또는 9개의 단전, 저희가 얘기하는 단전에서 대부분은 수평적인 회전에 의해서 회전 운동이 일어나고요. 인당이나 아니면 백회 쪽에서 가끔가다 이 수직적으로 회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일어나는 것은 수평 회전이 주가 되겠고, 또이 수직적인 회전은 이제 하나까지 간 이후에 수행 과정, 저는 이제 천인이라고 하는데 그 천인 수행 과정에 가 계시게 되면 이때는 수직적인 회전이 수평적인 회전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나타나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수인에 대해서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고요. 과연 수인이 무엇이냐? 물론 수인에 대한 그 개념들은 대부분 불교라든가
아니면 티벳 밀교 쪽, 인도 불교 쪽, 이런 쪽, 그 불교 쪽에서 많이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선도나 단전호흡을 하시는 분들도 이 수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난 강의 시간에 문화와 무화 얘기를 드리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숨이 어떻게 들어올 것이냐. 저희 옛날에 그, 지금도 연탄 떼시는 분은 있지만, 연탄 그 바람구멍 있지 않습니까? 바람구멍의 크기를 조절하면 불이 활발 탈 때가 있고, 또 너무 잘 탄다 싶으면 바람구멍을 이렇게 막으면 불이 활발 타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의미를 이 수인이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그림에서는 지금 몇 가지 네 분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정인 수련을 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고, 지금 손을 보시게 되면 엄지와 검지를 붙이신 분이 있고, 엄지와 중지를 붙이신 분이 있고, 또 선정인 두 분이 있는데, 선정인에서도 약간 손 모양은 틀립니다. 이손 모양은 손을 얹을 때 저는 그냥 좌측을 밑에 놓고 오른쪽 손을 위에 올려놓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남녀에 따라서 또 틀리게 이렇게 반대로 올려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그거 뭐 오른쪽, 왼쪽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바로 지금 같은 선정인을 하시고 계신 두 스님을 보면 한 분은 손을 밑으로 거의 손에 붙였고 한 분은 좀 약간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연탄 구멍에 바람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단전호흡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선정인, 지금 저 스님 두 분이 하고 계신 선정인을 하게 되는데 저 선정인에서 손을 붙였을 때 하고 그럼 손을 좀 띄어서 구멍을 만들었을 때 어떤 차이가 생기느냐? 차이가 바로 바람의 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기 양을 그러면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단계마다 이 단전이 수련이 되는 과정에서 단전의 능력이 점점 세집니다. 처음에는 그 호흡을 5분 5분 해서 10분 정도 한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뭐 쉽게 얘기하면 30분씩 해서 2시간까지 간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단전의 능력이 수련을 거치면서 점점 세지면서 들어오는 양이라든가 이런 양들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단전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용량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데 업그레이드 되면 될수록 이 수인의 모양을 적당하게 해줘야 수행 속도, 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에서 숨이 들어와서 단전이 받아주고 그 받아줬던 것이 다시 나갈 때 나가고 들어올 때의 그 쉽게 얘기하면 그 유입량을 적당히 맞춰줘야만이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부드러워지는데 그것이 맞지 않으면 결국은 단전을 세게 당기는데 들어오는 호흡의 양이 적다든가 그러면 어떤 일이 심할 때는 쉽게 얘기해서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구멍을 적게 열어놨으니까 갑자기 쑥 빨려버립니다. 그래서 진공 상태가 됐듯이 쑥 단전으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든가 이 단전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적은데 많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단전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단전 위에 쌓입니다. 그 처음에 그 태식이 일어날 때 꿈틀꿈틀거리면서 불쾌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단전 안으로 흡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겉에서 가스 차듯이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수인을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왜 처음에 선정인 수인을 하라 그랬느냐? 모두 열어드리는 돌입니다.
들어올 수 있는 만큼 들어오게 해달라는 소리로 선정인을 했을 경우에 저 여수님처럼 내리지 마시고 될수 있으면 크게 그 선정 수인된 부분이 바로 단전이다든가 단전 밑에 근처에 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손을 바깥으로 머느냐 아니면 배에 가까이 붙이느냐에 따라서도 들어오는 속도가 틀려집니다. 그리고 보통 쓰는 것이 이제 상품상생에 저 여자분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붙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탈식이 됐을 때는 이제 이 수인을 본격적으로 자신들이 맞추게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선정인은 모두 열어놓은 상태에서 저렇게 여수님처럼 밑으로 내렸다가 아니면 더 벌렸다가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방법이 가장 수월하고요. 아니면 처음에는 낮은 단계인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엄지, 약지, 중지, 검지로 이렇게 오면서 점점 그 바람의 양이 커지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자신이 맞게끔 이 선정 스윙을 제대로 해야만이 또 수행 속도가, 수련 속도가 부드러우면서 또 빨리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바람을 어떻게 일으키느냐, 바람 들어오는 양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내 마음대로 아니면 심법대로 많이 들어와라, 뭐 적게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손가락의 모양으로 여러분들의 자신에 맞는 들어오는 양과 흡수되는 양도 배출될 때그 속도를 조절을 이 바로 스윙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은 선정인을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정인에서 엄지손가락을 크게 벌리느냐, 좀 내리느냐, 아니면 좀더 붙일 여수님처럼 저렇게 붙이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을 하셔도 됩니다. 여덟 가지 뭐 있는 스윙에 대해서는 뭐 굳이 다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면 스윙법은 뭐냐? 바로 그냥 양손 손을 손바닥을 핀채 무릎 위에 양쪽에 올려놓으면 그때는 완전히 모두 개방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2단계는 적어도 하나라든가 이때까지 그 하나 근처 정도 까지 갔을 때이 방법을 쓰면 수련이 굉장히 쉽게 잘 일어납니다. 나머지 거를 그러면 그때 가서 저렇게 상생 상품이면 여자 분처럼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붙인 상태에서 하면 안 되냐? 안 되는 게 아니라 수련이 굉장히 늦게 일어납니다. 속도가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늦게 들어오니까 다이 수련은 탈식이 일어날 때의 수련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로 끝날 때까지 안 끝내줍니다. 태식은 내 맘대로 쉽게 해서 자동호흡이라고 해서 좋은 점이 있죠. 호흡을 자동으로 시켜주니까. 근데 그럼 나쁜 점은 또 뭐냐?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 그걸 찾지 못했는데, 다른 분들은 뭐, 이 태식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끝내는 거는 사실상 끝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 소리는 뭐냐면 내가 인위적으로 끝내고 싶다 그래서 이 수련을 끝나면 끝나지가 않습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끝날 때까지.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적당한 수인을 해줌으로써 그 수련 속도를 조절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제일 큰 문제는 바로 들고 나가는 데 있어서 기에 부딪힘이 생기면 몸에 따갑거나 몸이 따갑거나 또는 땀띠가 난다든가 이 단전 호흡을 하면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 중에 하나가 이 몸에 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땀이 많이 나게 되는데 특히나 몸에 이 기라 숨이 부딪히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따갑거나 또는 땀띠가 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자신에 맞춰서 이 바람 구멍을 조절해 주면 수련 속도나 아니면 또 몸에 나타나는 명현 반응이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나게 되는 것이 사실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윙을 적당하게 조절해서 수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태식 특징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이 지식이 태식 중에서 가장 신의 호흡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호흡이 자동으로 되는 것, 단전 호흡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것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일인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지식의 의미를 태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신의 호흡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역사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렸었는데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냥 정한 무엇인가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름으로 역사를 했습니다. 보통 기독교에서 이제 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일,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상 처음 강의에서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되고 예수가 되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본질적으로는 이 창조주인 하나님이 결국엔 이 우리들 몸속에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상통합니다. 그럼 과연 이 일들을 누가 과연 할수 있느냐?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 몸에 있는 찬나라고 하는 것, 저희들 이제 이쪽에서 본성, 견성하는데 그 견성이 바로 이 본성을 보는 건데 찬나라고 하고. 또 신선 예수 부처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누군가 해주죠. 물론 단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는 하는데 그 단전을 그럼 누가 주인이 돼서 움직이느냐? 바로 이 본성인 하나님이라든가 뭐 예수님 이런 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의미는 저는 사실은 그런 종교적인 의미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힘쓸 역자에다 일사자를 써서 짓기 위해서 무언가가 분명히 그 시간에 이제 많은 이제 신비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북극성을 간다든가, 뭐, 오행 그 별들을 이제 다섯 개를 이제 운행하는 그런 운동을 한다든가. 사실은 그것은 다른 모든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외국에서 그 뭐, 다중 차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멘탈 바디, 코잘 바디, 피지컬 바디. 우리 동양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다차원 구조, 천지인이면 천지인, 3차원 구조면 3차원 구조, 또뭐 차원수를 높여서 8, 9, 10차원, 뭐 15차원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북극성을 간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여기 앉아 있는 내가 북극성을 가는 것은 아니고. 어떤 차원의 이동에 의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래서 그런 다차원적인 차원 간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태식의 구조와 종류입니다. 이 태식의 구조는 제가 이제 초기에는 흙과 호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고, 얼마 후 되면 바로 흙지, 호, 호지. 나중에 하나까지 간 이후에 흙포와 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지식이 사실상 문제가 많이 된다 그랬죠. 절대로 지식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묘유주천. 봉고, 뭐, 온양도 그렇고, 또 지금 나오는 지식, 이런 것들이 왜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봉고를 한다든가, 지식을 한다든가, 묘유주천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수련을 했는가. 그것은 결과적으로 태식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태식이 안 되는 그냥 일반 폐업으로 하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거든요. 태식에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내가 그런 것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 이제 처음에는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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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에서 20분 호흡을 했을 경우에 5분 정도의 지식이 양쪽에 있어서 5분 정도 이렇게 숨을 쉬지 않게 되지만, 2시간 할 경우는 30분을 멈춰선 상태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호지에서는 이제 뭔가가 이루어지겠죠. 바로 이 부분이 태식에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5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이렇게 멈추는데, 호흡을 참고 있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참으려고 하면 사람이 죽어 나가겠죠. 절대로 지식은 하지 마시고, 태식이 됐을 때 일어나는 지식은 자연스러운 지식입니다. 천인이라 그랬죠. 제가 이제 그 하나까지, 하나에서 이제 조금 살짝 지나간 부분까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번 그 강의에서, 수련 과정에서. 왜 천인까지 이제 제가 그 보여드리느냐. 돌을 닦고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그 모습을,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이 천인에 대한 호흡법을, 그러니까 그 천인 들어간 부분 초기까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천인의 호흡은 어떻게 되느냐? 흡포가 저렇게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10분 호흡을 한다. 그러면 흡포가 계속 일어납니다. 흡포. 이런 식으로 흡포가 계속 일어나서 10분 하고, 그 다음에 지식으로 들어갑니다. 지식에는 물론 역사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역사겠죠. 역사라는 거. 자, 우리는, 저도 그렇고, 이제, 뒷장에서 또 이제, 호흡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수련 단계별 과정들이 이렇게 표로 나오게 되는데, 첫 시간에도 표를 보여드렸듯이, 처음에 축기하고, 대맥주천하고, 소주천하고, 대주천, 전신주천, 그 다음에 뭐, 풍수법, 일월성신, 최약, 기화신, 뭐 이런 식으로 수련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법원 칭차구까지는 나와 있는데 나머지 양 뒷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렸고, 사실은 호흡법이 없어요. 호흡법이 아니라 이제 수련법이 안 나와 있죠. 저도 사실은 일월성신을 했고 기화신을 했고 뭐 이걸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하면서도 이상하다고 자꾸 느꼈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 호흡이 흡지, 호지. 자, 호지에서 이제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역사 부분에서 바로 그 신비현상이 일어난다 그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 이제 만약에 대주천하고, 이제, 아니, 이제 소, 대맥주천을 했다. 그리고 소주천을 하고 있었는데, 단전호흡을 하고 있었는데, 단전호흡 수련 과정에서 무언가가 이상한 게 이제 일어났어요. 그게 이제 뭔지 몰랐죠. 그 다음에 이제 소주천이 끝난 다음에 이제 온양을 하지 않습니까? 온양을 하는데, 온양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온양이나 냉역 또는 목욕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이제 소주천하고 대맥주천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이거를 끝나면, 이 과정이 끝나면. 그런데 온양을 이제 할 단계가 돼서 온양을 했더니, 그 전에 단전호흡할 때 나왔던 현상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부터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분명히 단전호흡에서 이 현상을 먼저 거쳤었는데, 온양이라는 걸 들어가야 돼서 온양을 들어갔더니 똑같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온양이 끝났으니까 소주천하고 대주천은, 대맥주천은 자동으로 돌기 시작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기화신이 됐든 아니면 뭐 최약이 됐든 또 양신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저는 뭐 수련법을 모르니까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런 수련법들을 그나마 또 알려주셨으니까 따라서 했습니다. 그 대신에 저는 단전호흡을 계속 양쪽으로 나눠서 단전호흡을 하면서 이런 대주천, 소주천 이런 것들을 했는데, 무언가가 계속 겹치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수련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는데, 그 기록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역사라고 하는 것, 이게 왜 제가 신의 호흡에 제일 가깝다고 했느냐. 사실은 저도 이런 수련들을 뭐 주천을 돌리고 일월성신의 뭐 풍수법 이런 것들을 했지만, 사실은 단전호흡만 되면, 단전호흡만 하면 여러분 그 법안청차 오행운동 이제 하나까지 갈때그 방법이 바로 그냥 단전호흡입니다. 단전호흡의 이 호지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의해서 그 단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계는 수련법이 없기 때문에, 책에는 어느 책에도 그 뒤에 나오는 수련법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단전호흡을 그냥 계속했는데, 그 단전호흡의 호지에서 분명히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 역사가 제가 보면은 자꾸 그 단계 단계마다 나올 때그 과정들이 자꾸 겹쳐서 나오게 되는데, 결국에는 모르기 때문에 저는 쭉 따라하면서 이제 그대로 했는데, 제가 분석을 이렇게 끝나고 또한 중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보면, 바로 이 호지 부분에서 모든 수행은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일월성신이 됐든 뭐 풍수법이 됐든 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무슨 소리냐? 단전호흡만 하려는 소리죠. 사실은 저도 단전호흡을 하면서, 물론 단전호흡을 통해서 뭐 도에 관련된 것에 사실은 가려고 이 단전호흡을 한건 아닌데, 그 단전호흡의 과정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태식이 된 다음에 과정을 넘어가면 대맥주천, 도주천, 이것서부터는 사실은 앉아서 단전호흡을, 물론 그분들은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엔 기와신 갈 때까지, 양신 갈 때까지 단전호흡에, 물론 그분들 같이 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안 가봤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알수 있는 건 그거겠죠. 이 저런 유튜브 방송에서 선생님들 얘기하는 거 보면, 뭐 하단전만 집중해서 수련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단전 또는 칠단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제3의 눈 부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이 인당 7단전 수행을 하시고 가슴 또 수행하시는데, 단전호흡을 도대체 하시는 건지, 사실은 그래서 저도 이거 수행을 하면서, 수련을 하면서, 야, 이게 단전호흡 하는 거냐, 아니면 서서 주천하고 돌리고 뭐 양신한다고 뭐 도강용 영역을 받아가지고 뭐 양신 키우고 이거를 하면서, 이게 사실은 제가 단전호흡을 따로 안 했다면, 단전호흡은 뭐몇년 이제 그 기간 동안은 거의 안 하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자동호흡도 좋고 심법도 좋은데, 결국은 왔던 그 하나로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그런 방편적인 것들, 또 다른 뭐 저기에서는 뭐 보무 선생님 같은 경우에 원상법 하지 않습니까? 이 원상법, 그 전생을 본다든가 아니면 미래를 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원상법을 쓴다든가, 불교계 아니면은 이제 민족 종교계 같은 사성제라고 해서 사성제한, 그거 외에도 나름대로의 그런 방편적인 수련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그거를 해야 되만이 그게 갈수 있는 거냐. 제가 봤을 땐 지금 저도 물론 일을 분명히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월성신이고 뭐 치약이고 뭐다 했는데, 하지 않아도 결국엔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법안청차라든가 아니면 오행운동이라든가 그 가는 동안 수련 과정 중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이 법안청차하고 바로 오행운동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7분의 1씩 차지합니다. 1, 쉽게 얘기하면 14분의 4가 그 부분이 가장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단전 호흡만 하면
나머지 하나까지도 마찬가지로 단전호흡, 저 역사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의해서 같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원양을 하기 전에 단전호흡을 하면서 원양이 나타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계속 그런 식으로 저는 단전호흡과 지금 했던 과정들을 같이 하루에 한 시간씩 해서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꼭 겹칩니다. 근데 모르니까 일단은 뭐 하라는 대로 소주천 대주천 다 돌리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이 부분 여러분들 수련법을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수련법은 무조건 앉아서 그냥 단전호흡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퇴식된 사람들이 퇴식이 된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퇴식이 됐잖아요. 그러면 왜 당신은 이게 되고 하는 양반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느냐? 결국은 바로 이 단전수에 있습니다. 단전수.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 하단전하고 중단전, 상단전 해서 뭐 신통에 관심이 없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건 말이 안 되겠지만 너무 그쪽에 치중해 있거든요. 단전을, 모든 단전을 제가 분명히 다 하는 것이 수행 속도. 단전을 3개 하기도 힘든데 18개를 열어놓고 언제 수련을 하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고속도로를 내놓고 이제 달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양신이 나와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양신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 양신 제대로 안된 양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유도 있고, 또 문제는 뭐냐, 제가 그랬죠. 위에 있는 단전들이 양신이 움직이는 운신의 폭이 되는데, 길을 내두지 않는 상태에서 양신이 나가게 되면 사실상 양신이 나가서 나간 상태에서 그 길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 몸에 있는 상태에서 단전을 열어놓으면, 그럼 여는 게 힘드냐? 단전 여는 거 절대 힘들지도 않거든요. 그냥 우리는 무조건 앉아서 단전 호흡만 하면 되는데, 다만 어떤 식으로 호흡을 하느냐? 하단전이나 중단전, 5단전이나 7단전 인당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단전을 그냥 다 돌아가면서 열리는 대로 해줍니다. 그럼 그분들은 안 열렸느냐? 열렸거든요. 왜?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소주천이나 대주천, 전신주천을 했기 때문에 이미 단전은 열려 있으되, 쉽게 해서 활성화라고 그랬죠. 계속 그 단전을 수련해주면서 그 단전을 활성화시켜줬어야 되는데 활성화를 안 시키고 오직 하단전만 집중한다고, 하단전에. 자, 그리고 여기서, 자, 흡포의 과정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이제 축기에 대해서, 아니, 맨날 앉아서 단전호흡 하면서 모든 놈의 축기를 또 따로 해야 되느냐. 근데 축기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 앉아서 단전호흡 한건 뭐냐, 이거죠. 바로 이 단전호흡 과정에서 호지에 일어나는 역사를 위해서 단지 그 시간에 필요한 에너지를 모은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호흡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따로 축기를 해야 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역사를 하기 위해서 이 호흡을 했던 거지, 호흡을 해서 내가 내 몸에 기를 축적한다든가 이러기 위해서 이 호흡을 한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단전 인식 과정 이제 다음에 물론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로 이 단전 인식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 바깥에 있는 단전들이 모두 열리게 되는데요. 이 단전 인식 과정은 태식 호흡자는 단전 호흡만 하면 자동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따로 단전 인식 과정이라는 것은 없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그냥 제가 이름을 인위적으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은 안 쓰셔도 되는데, 이것을 몸에서 일어났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걸 잘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전 호흡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고, 물론 호지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18단전이 열릴 때까지 계속 나타나는 현상이다. 3단전 수련 시, 만약에 제가 3단전을 수련을 하는데, 호흡 후에 단전이 순식간에 부풀었다가 쑥 꺼지면서 회음 밑으로,
그러니까 회음은 2단전이고 1단전인 바깥으로 몸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게 나간 후에 다시 머리를 위로 해서 내려와서 충맥을 타고 충맥이라고 하는 가운데 선으로 해서 들어와서 3단전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바로 단전 호흡을 통해서 다른 단전을 여는 방법입니다. 이 나간 것이 내려올 때 어릴 들어갔다 나오느냐인지 그 문제가 생기는데 18개가 있어서 위에 단전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각각은 두 개가 세트로 음양이듯이 천지 하나씩 해서 세트로 9개씩 되어 있는 건데요. 11단전에서 18단전이 각각 1단전과 8단전하고 똑같이 대응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2에서 8, 8단전까지 먼저 몸 안에 제가 이제 몸 안에 있는 단전이 열린 다음에 바깥에 있는 게 열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바깥에 있는 게 바로 이제 1단전하고 바로 90, 11에서 18단전까지인데 이게 1단전 즉 회음으로 빠졌다는 소리는 뭐냐? 밑으로 빠져내려가서 바로 내려간 부분 1단전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1단전을 자극을 한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위에서 각각 대응하는 단전으로 들어가서 내려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단전을 자극시켜주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몸에 있는 게 먼저 열리고 몸 바깥으로 내려가면서 1단전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리기 시작하면서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단전을 인식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이 과정을 보면은 이제 호가 이제 끝난 다음에 호지가 되지 않습니까? 호지가 되면 원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호지에도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수련 단계가 지나가면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소주천, 대주천 할 때쯤 아니면 대맥주천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지신이 천신을 인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단전 설명될 때 아직 지신 천신 뭐 여기서 지신 천신은 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신자입니다. 음의 몸, 그러니까 양신이 바로 이 천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뚱아리는 육신이고 천신은 하늘의 몸뚱아리, 몸신자를 쓴 그러니까 귀신신자를 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의 몸, 천의 몸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전 인식 과정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단전 인식 과정은 18개 단전 개별적으로 이제 단전 수련을 할때이 단전 각각 단전을 수련할 때도 나타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내기면 대내고 또는 소주천 뭐 양신은 양신 기화신 이런 수련할 때도 나타납니다. 양쪽이 다 나타납니다. 이게. 그래서 개별 단전에서는 7단전 수련이라면 아까처럼 똑같습니다. 7단전이 호흡에 갑자기 부풀었다가 팽창해서 이렇게 갑자기 팍 부풀었다가 쑥 꺼지면서 그 기운이 단전을 타고 몸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위에서 백회로 해서 몸으로 들어옵니다. 자, 대주천을 만약에 대주천 수련하는데 이 현상이 어떻게 나타났냐? 대주천이 이제 끝나는 시점에서 이 현상이 나타났는데 자, 대주천에서 18단전이 다 열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대주천 가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그러면 이 바로 단전 인식 과정이 나타난 다음에 바로 단전이 늘어납니다. 무슨 소리냐면 대주천에서 12, 15, 18로 이렇게 단전 수가 확대될 때 단전 인식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고 이 과정을 거치면 단전 호흡의 단전 수가 12에서 15, 18로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2단전까지 아니면 9단전까지 열려서 9단전까지 수련을 하고 있었는데 대주천 과정에서 대주천 끝난 다음에 단전 인식 과정이 딱 나타나면 12개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럼 12개가 열릴 때는 대주천에서 인식 과정이 12번 단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8단전을 인식한 그러니까 15개까지 단전이 열렸다가 대주천을 하는데 이 인식 과정이 나타나게 되면 18단전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17, 16, 15, 14이 모든 거를 한 번에 다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18단전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대약이 내려옵니다. 제가 수련 속도가 이 대약
수, 자동주천수하고도 연관이 있다 그랬죠. 그럼 자동주천이 이제 이 과정에서는 이제 도주천하고 대맥주천이 자동으로 주천이 되고 기화신을 지나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대주천, 전신주천까지 자동으로 다 들어갑니다. 네 개의 주천이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대주천 시에도 마찬가지죠. 대주천을 돌리면 한번 대주천을 실시하면 열린 단전만큼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10개가 열렸으면 10번 돌아갑니다. 대주천이. 자동주천도 마찬가지로 열린 수만큼 돌아가고. 그래서 18번이 열리면 18번을 돌아가게 되는데 그렇다고 18번 열렸다고 18번이 한 번에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심의 겨우기 때문에 몇 번을 돌아야만이 18번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단전이 열린 수는 이 주천의 수하고 상관이 있고 또 주천이 된 데는 자동 주천이 돼야 되는데 자동 주천은 바로 단전에 아니 수련 속도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 부분에서 18개를 언제 수련하느냐 그러는데 결국에는 엔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진을 로켓 엔진을 달았느냐 아니면 전동차 엔진이냐가 이 차이가 바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단전 인식 과정은 내가 인식한 인위적으로 뭘할 필요도 없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인데 굉장히 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따로 이름을 그냥 단전 인식 과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소개를 시켜드린 겁니다. 자, 불순물 탈기 사기 제거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호흡을 하게 되면 역사 과정에서 무언가를 자꾸 하면서 기들이 움직이고 그 기들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다 처리를 하게 되는 단계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단전호흡 하시는 분들이 몸이 좋아진다, 몸이 환골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바로 그런 활동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몸에 있는 탁기라든가 사기 또 몸을 다시 맞추는 과정에서 생긴 그 불순물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단전호흡 과정에서 생기는 기나 몸교정, 치유 과정에서 나오는 기를 제거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처음 단계에서는 보통 1단전이나 2단전, 물론 회음으로 많이 보내집니다. 그래서 회음으로 밑으로 빠지는 것처럼 2단전으로 가는데 결국 2단전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1단전으로 그게 갑니다. 인식을 못하는 것뿐이지 1단전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몸의 오른쪽 옆구리, 왼쪽 옆구리 예, 이렇게 두 개의 장치가 생기게 되는데요. 왼쪽 가슴 부분은, 오른쪽 옆구리, 왼쪽 가슴에 이제 두 개가 생기고, 오른쪽 말고 왼쪽에도 또 옆구리에도 또 있습니다. 왼쪽 가슴 부분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 즉, 아까 어떤 뭐 신비현상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차원 이동을 하면서 뭘 한다고 했죠. 뭐 옷을 입힌다든가, 머리에 모자를 씌운다든가 이런 현상이 일었을 때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제거를 나중에 하는데 그 기들을 모아서 결국 1단전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밑으로 빠지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일단 나타나는 현상은. 그 다음에 내 몸을 치유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지금 그 호흡하는 동안에 이제 관찰, 자기 몸 관찰한다 그래서 왜 간이면 간을 생각하고 막 이런 활동을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거기서 탁기가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 생각한 자체로도 그 간에 만약에 안 좋은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빠지게 되는데 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뭐그몸 교정 상태 이런 데서 나오는 탁기들은 모두 빠져서 오른쪽 옆구리도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기가 양쪽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왼쪽 옆구리가 또 제가 있다 그랬죠. 왼쪽 옆구리는 뭐가 나가느냐? 양신, 원신, 손양신 이 양신들이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알아두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가장 중요한 게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수련 과정 중에 이제 사람들이 이 단전호흡을 하면 분명히 몸이 좋아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 단전호흡을 그냥 시작했을 때첫 호흡이 끝나고 느꼈던 점은 땀이 나면서 이제 가래가 이렇게 목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단전호흡을 하면 이 가래 덩어리들이 이렇게 뱉어나곤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몸에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또이 차원이 됐든 어쨌든 간에 보여지는 현상으로 막 뼈를 맞춘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꾸 하고, 현상들이 어쨌든 나타나고 뭐 탁기도 제거해주고 이러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이게 나갔는 줄 알았잖아요. 나갔는 줄 알고. 오른쪽이든 아니면 밑으로든. 근데 이게 나간 게 아니라 저장을 해놓은 겁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단전호흡하고 해서 물론 뭐 태식도 마찬가지겠죠. 몸이 좋아진다는 얘기를 참 많이들 하는데, 결국엔 끝까지 가지 않는 경우는 뭐냐? 쓰레기통에 우리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직계에서 바이러스 걸린 거 아니면 쓸모없는 것들을 휴지통에 버렸는데, 그 휴지통을 비우지 않으면 잘못하면 나중에 그 바이러스 문제가 됩니다. 계속 지금 쌓아놓는 거지, 여러분, 이거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옆구리로 나갔든 아니면 회음으로 나갔는데 나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 나가느냐? 끝부분에 거의 가서, 이게 이 소리는 뭐냐면, 천지인 하나로 내가 생겨났을 때, 그 하나의 정보에 따라서 육신이 됐든 정신이 됐든 정보를, 기를 주지 않습니까? 그 기를 받아야 이제 육신으로 태어나고 이럴 텐데, 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천신, 천인으로 넘어갈 때 그걸 알게 되는데, 거꾸로 우리가 올라갈 때는 이때 빠져나가게끔 돼 있죠. 그 받은 게, 그때 받아서 그 기를 가지고 우리 몸뚱어리로 오는 과정을 거쳤다면, 이제 거꾸로 돌아갈 때는 결국엔 그 받았던 걸 도로 뱉어내는 그 시기가 이 끝부분, 거의 끝에 가서 하나 되기 전전에 이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무지하게 한꽤 오랜 시간하고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옆구리하고 이 일단전에서 그 탁기 쌓인 것들이 계속 몸 안으로 들어와서 두정을 통해서 나가게끔 돼 있어요. 이때 이 과정을 거쳐야지 진짜로 이제 본인이 그 깨끗해지든 아니면 몸이 좋아지든 이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이 시스템은 뭐 그냥 알고 있어도 되는데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착각하기가 쉽죠. 나갔으니까, 옆구리로 빠져나갔든 밑으로 빠져나갔든 나갔으니까 내 몸엔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엔 그걸 쌓아두고 있다라는 거를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안 나갔느냐? 바로 단계를 나가면 결국엔 천진 하비루, 일단전과 옆구리 모든 기들이 몸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일단전에서 올라오고 옆구리에서 꾸역꾸역 계속 올라와서 결국엔 중맥을 타고 해서 두정을 통해서 바깥으로 모두 빼내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이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거쳐야지, 쉽게 얘기해서 뭐 몸이 좋아진다든가 완전하게 될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수련 단계별 태식의 종류입니다. 자, 우리 이제 태식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렸죠. 그럼 피부 호흡은 태식 호흡이 아니냐? 태식 호흡입니다. 이것도. 피부 호흡을 그러면 따로 배워야 되느냐? 피부 호흡 자연스럽게 합니다. 물론 피부 호흡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 일월성신법 있지 않습니까? 일월성신법에서 뭐 가슴으로 아니면 뭐 인당으로 기를 이제 빨아들인다든 드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 감정을 가슴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피부 호흡 쪽에 가깝고요. 여러분이 하시는 기화신 있지 않습니까? 기화신 같은 경우에는 양발을 붙이고 양손을 붙입니다. 이렇게 되면 태식이 되고 있는 사람도 사실은 처음에 호흡이 안 됩니다. 이게 먼저 쉽게 얘기해서 풍습법 뭐 이러다가 책을 보니까 기화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화신을 한번 해본다고, 이렇게 태식되고 있으니까 되겠지 하고 기화신을 한다 그래서 되지가 않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단전이 아직까지 이제 악화되는 소리입니다. 단전이 세져서 이제 최악 단계까지 가면 기화신을 하게 되면 이제 피부 거의 그 기화신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뭐 용천하고 노궁 손바닥에 있는 노궁 혀를 막게 되는데 이 노궁하고 용천에서 굉장히 많은 기들이 들어오죠. 근데 이거를 막아버리게 되면 결국엔 거의 입만 막고 있으면 이제 피부로 호흡하지 않으면 숨이 안 들어오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기와신을 거치면 피부 호흡을 하게 되겠고 또 결과적으로 제가 수행 과정을 봤을 때는 피부 호흡을 따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피부 호흡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차이는 뭐냐? 단전에 의해서 태식도 그렇고 태식도 단전에 의해서 되지 않습니까? 피부호흡도 단전이 있어야 합니다. 피부호흡만 그냥 그러면은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피부 중요한 건 피부호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전의 능력이 쉽게 해서 엔진이 세졌느냐 안 세졌느냐의 차이인데 피부호흡을 해서 두르면 뭐 하겠습니까? 만약 설령 들어왔어도 그걸 빨아들여줄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가 저장 능력이 돼야 되거든요. 태식에 비해서 피부호흡은 쉽게 얘기하면 10배는 됩니다. 최소한. 무슨 소리냐? 코로다가 1시간 들이마실 거 피부호흡으로 5분만, 3분만 해주면 그 양이 모조리 들어옵니다. 피부호흡이 엄청 강합니다. 이 과정상에서 저는 이제 이 과정 다 했다고 그랬죠. 이거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사실은 또 모릅니다.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 정확하게는. 근데 어쨌든 저는 이 과정을 거쳤고, 이 과정 중에서는 태식으로 계속 이어지다가, 법안층차가, 제가 그랬죠. 법안층차하고 오행운동이 제일 오래 걸립니다. 제일 오래 걸리면서 에너지가 제일 많이 필요해서 그런지 몰라도, 호흡의 변화가 대부분은 두 과정에서 다 일어납니다. 2시까지가 되는 호흡의 변화가 유형들이 패턴이 나오는데, 이 법안층차와 오행운동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태식으로는 부족하니까 이때 되면 이제 법안층차 들어갈 때 되면 호흡이 2시간 정도 되지 않습니까? 태식으로 코로 들어오다 보니까 2시간 하니까 시간이 길어져서 그런 건지 피부호흡을 같이 해줍니다. 태식 피부호흡은 무슨 소리냐? 태식으로 먼저 호흡이 들어오고 끝날 쯤에 피부호흡을 해서 피부호흡을 통해서 피부로 해서 숨이 들어옵니다. 나갈 때는 마찬가지로 태식으로 나가고 피부로 나가고. 요때까지는 호흡은 불연속인데 피부호흡이 그때 오행운동 들어갈 때쯤에 피부호흡만 잠깐 됩니다. 요건 잠깐 되는 거고 이때는 연속이 됩니다. 피부호흡은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피부호흡, 태식호흡으로 바뀌는데 자 피부호흡으로 먼저 들어오고 코로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겁니다. 피부호흡으로 한 5분에서 3분 들어오면 엄청 세다 그랬죠. 그렇게 들어온 다음에 코로다가 태식이 돼서 코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때부터 연속이 됩니다. 이 연속은 무슨 소리냐? 한쪽으로는 계속 들어오고 한쪽으로는 계속 나간다. 호흡이. 다음 시간에 호흡의 유형을 설명드릴 때 이제 설명드리는데 이 연속은 들어오고 나가는 게 계속 같이 일어납니다. 쉽게 얘기해서 긴 노즐에 물이 쭉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들어오고 나가는 게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쪽을 막아버리면 이쪽 물이 다 나가면 멈추듯이 그런 식으로 호흡이 됩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피부호흡으로 가서 피부호흡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 피부 태식호흡, 태식 피부호흡 이거는 그냥 곧 나타나는 태식호흡 다음에 피부호흡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냥 태식 피부호흡이라 그런 것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태식으로 숨이 들어오는 원리, 수윤의 의미, 지식의 의미, 단전 인식 과정, 탁기 배출 시스템, 단계별 태식의 종류를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지식의 의미로 태식 호흡의 가장 큰 장점이면서 특징이라고 저는 이 지식의 의미를 뽑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바로 이 태식이 어떤 식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숨이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고 또 단점별로 어떻게 이동이 되는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유형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